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AI 비서 크페즈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 세계를 무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곳.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대외 교역 환경 세계 3위에 빛나는 탑 무역국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자 글로벌 조선 해양을 토대로 한 20세기 산업의 중심지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의 허브로 변신한 울산 경제자유무역지구 유페즈입니다.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국내 최대 지원항인 울산항을 비롯해 산업단지까지 연결된 편리하고 빠른 철도와 국내 및 국제공항, 그리고 울산을 관통하는 총 9개의 고속도로와 국도까지 구축해 환태평양 시대 유라시아 관문으로서 역할에 충분한데요.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도시명 소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계획되어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 1,7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거점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테크노 산단에 위치한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개발 완료 지역으로 이미 86개의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이 입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소 생산 전국 1위인 울산의 수소산업의 앵커로서 수소산업 실증화와 연구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은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수소충전소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구축되었습니다. 수소 생산 공장에서 약 1.3km의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고 있으며 1일 130여 대의 수소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울산에는 8군데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은 세계적인 수소 도시 구축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 연료전지 등의 실증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요. 예, 울산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제조 산업이었습니다. 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이었는데요. 이 화석연료를 이제 수소로 바꿔주면은 기존의 3대 주력 산업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수소 기반의 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울산의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기반의 경제자유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단지 수소 산업에 관련돼서 편승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주 성장 동력 산업으로 탑승을 하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을 하시려면 울산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화 일반 산단에 위치한 일렉트로겐 오토밸리는 수소 자동차 부품 산업에 주력하는 지구로 울산 관계뿐만 아니라 경주와 인접, 외부로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수소 자동차 부품 생산 시설을 유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울산 하이테크 밸리와 유니스트 등이 포함되는 R&D 비즈니스 밸리는 지구 중심의 KTX 역세권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연료 전지 연구와 관련 R&D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 좋은 곳인데요. 신에너지 관련 고급 인력 수급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것도 울산 자유경제지구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유니스트 입주 창업기업 루시2N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전극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초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초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은 수소산업 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소 연구개발 서비스업 기반을 조성하는 10대 추진과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입주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중심지이며 또한 유니스트, 울산 TP 등 최고의 연구시설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산학연관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이들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수소산업의 최적의 입지라는 이점을 살려서 한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까지 생산 유발 효과 약 12조 억원, 수입 효과 약 1조 6천억 원, 부가가치 가유발 효과 약 4조 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 7만 6천여 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SK어드밴스드는 SK가스의 자회사로 연간 70만 톤의 LPG를 원료로 60만 톤의 프로필렌과 약 3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제조 업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로필렌 다운스트림인 PP 사업에 진출하여 LPG, PDH, PP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였으며 운전기술 노하우를 글로벌 하기업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연간 9만 톤의 수소가 유통되고 있으며 그중 저희 SK어드밴스드가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K어드밴스드의 모회사인 SK가스는 SK어드밴스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소를 2024년 7월 가동 예정인 LNG 터미널에서 나오는 냉열 에너지를 이용해 액화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된 액화수소는 SK가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LPG 충전소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SK가스는 깨끗하고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한국 수소 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주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핵심 인재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하며 동북아 신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울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의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줄 울산 경제자유구역입니다.